하나. 와, 1시가 다 돼서 잡혔네. 너무 피곤했어. 너무너무 피곤했어. 미안해. 씨바 새끼야, 왜 우리한테만 지랄인데? 야, 이 씨바 새끼야, 형도 힘들었어, 임마. 자고 일어났는데 12시 40분이더라고. 많이 기다렸을 텐데, 미안해. 김좀안 비칠게. 아니, 하는 모습 비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나좀 이따가 얘기 좀 해놓고 저 얼굴 좋은 거 확인할게. 어이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잠만보 뚱땡이 잘 잤냐? 아니, 미안해, 다들. 아, 이제 너무 미안하다. 다들 기다렸을 텐데. 그래도 오빠가 아니, 너무 좀 피곤했어. 우리가 솔직히 밤샜잖아. 기다리느라 다들 힘들었지. 한 시간 정도면 오겠지. 30분 후에 오겠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킨 거야, 어쨌건. 맞아, 우리 눈 뜨자마자 지금. 맞아서 고마워. 너무 피곤했어. 호트F된장 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켜도 할말 없었어요. 형님 켜줘서 고마워요. 아, 장통아 고맙다. 자리하거라. 고맙대. 찐격흥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찐격흥포 100개 너무 고마워. 호트F자라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1시에 온다매, 11시에 온다매, 11시에 온다매유. 미안해. 뒷담화 가자고. 이따 보여줄게, 이따가. 김주영 지금 요리하고 있어. 가장 큰 남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미스테리 UFO 보고 왔습니다. 외계인은 있나요? 외계인 있죠? 외계인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노래하는 코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 개똥땡아,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야 보고 싶었어. 죽은 사랑해. 고마워. 외계인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계인이 없다 치고, 우리가 지금, 외계인이라는 거는 지구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다른 별에 사는, 그들은 우리를 외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 먼지 한 털만큼도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거의 입자 수준인 거. 우리 말고 우리 지구. 우리한테 있어서 지구 존나 큰데 그 지구가 입자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작아. 아주 작은 호트F엔도님 별풍선 수준인데 10개 감사합니다. 은하, 안드로메다. 야이 예? 개돼지 퉁퉁이 이 개 정도 자식아, 너 규모까지 가게 때문에 되면 잘까 우리는 말까를 몇번 진짜 고민한 거냐, 이 입자가 다신 아주 거라고 조그만 존재들인데, 탐스러운 유방균이 그리고 그 바보놈이신 입자 안에 거면. 있는 입자들인데, 예? 우주에 우리밖에 안 살고 있다고? 우리 존재가 그럼 말이 안 돼. 확률적으로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계인은 무조건 있죠. 제가 천문학자 시절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호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겠으니깐 빨리 고기나 꺼내와유.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쿠킹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외계인은 절대로 아직까지는 지구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다니는 예. 그들의 이동 수단은 우리에게 보여진 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주무셔서 미쳐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동수단?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지구인의 관점에서 외계인, UF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그냥 지칭을 하기 위한 우리 아주 미약하고 우리 아주 좀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 보여줬던 피라노 빙의도 외계에 보내는 신호였나요?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으로 그들을 얘기하기 위한 단어가 UFO 이런 거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그리고 그들의 지칭하는 방법 이런 거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무조건 있고 또 지구인 앞에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실험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노래하는 고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유튜브에 올라온 평택에서 발견된 UFO는 진짜 UFO일까요? 대부분의 UFO들은 가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나온 코트링님 별풍선 10개 조사하러 감사합니다. 다니던 시절 때 UFO가 찍힌 사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이거는 사진이 조작이 아니며 코트F타국님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어나자마자 밝히는 아주 지랄을 한다. 지랄을 왜 그레이트 칼리사대기 때려버리고 싶네. 예. 뭐 그냥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형 나 외계인 옆에 지구본부 근무자인데 형 지금 코드블루 떴어. 조용히 해. 코트 F 이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닥치고 밥이나 먹고 뚱뚱 보려나. 우린 그들의 실험체입니다. 우린 비커 안에 있는 아주 미생물에 가까운 그냥 그런 여러 실험체 중에서 하나예요. 코트F 자라맘님 별풍선 네. 10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는 믿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믿습니다, 있는 외계인들 믿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실험체일 뿐이고 지구라는 행성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실험 도구일 뿐이에요. 된장 동님 별풍선 10개 감사. 지금은 계속 리셋되고 있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끼리 우리를 지칭할 때 인간이라는 것이지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그저 실험체 감사합니다. 일 뿐입니다. 넌 내일 외계인한테 실험체로 잡혀간다. 코트F 코트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만해. 너 태웠어? 암지 닿는 소가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외계인들은 현재 심해에서 생활 중이다. 사람들은 심해 속에 들어갈 수 없거든. 아니요. 심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노래하는 코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죽은 넷플릭스 글리치 보셨나요? 전 이거 보고 나서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아이 된장찌개 끓이면서 이렇게 흘리고 그래. 아마추어. 코트F 따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 씨발년아 그만하라고. 진짜 극심한 신체 고문해버리고 싶네. 코트F 이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멈춰. 그만 제발 18년아. 한도인데 파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좆바는 소리 좀 그만해주세요. 코트F 엔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닥쳐 이 새끼야 시험 제2 한해 넌 그냥 나의 놀이개일 뿐이야 개같은 씹걸레야. 샤모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만의 딸강 코왕 뒷담화 언제 해? 휴지 바로 꺼내줄게. 참으로 이 순간에도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는 221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피라미드는 어찌 설명되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손떠는 아저씨님 거예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욕하지 마라. 가마솥에 삶아버리기 전에. 이 진실, 이 진리에 깨달은 사람들이 연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늦었으니깐 뽀뽀해줘.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거. 여는 대괄호 씨 난다는 대괄호 망구 망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존만한 년 킥인 편네 고맙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코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곤약으로 요풍 티켓 바로 정식 뜯어버리네. 서비스도 아니고 그냥 정말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여는 대관호씨 난다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 어제 생일 이어성 생축해줘. 이게 계속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코트F 까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리셋. 찍찍찍찍 늦은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시벌년. 인간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인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 이 환경에 너무나도 지배를 받는 그런 종족이잖아요. 사회적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역시 코트님 명석하십니다. 이러니 그래프 조작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쓰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윤태훈 너 사탄 들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과학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발달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실험을 계속 자행하는 이유가 코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시이벌 EBS 방송 보려고 온 게 아니라고 버킨 박사님아.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진 다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형주 용스트가 형 좋아한대.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공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지 닿는 소관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51구역에서 미카엘님과 함께 공부했던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린 어디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감사합니다. 수 있는 개소리 그만해라. 꼭지 뜯어버리기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 새로운 에너지 대체 자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대체 자원이 나와야 지금 현재 뭐 석탄, 석유, 전기 그냥 다가와줘. 이거는 사실 좀 오래됐어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들인데 그 에너지 자원들로는 아직 아주 기본적인 거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원이 나와야 해요. 계속 그거를 그래서 발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대체 자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외계인, 우리를 만든, 우리를 실험하는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이 시골 맥해산 같은 새끼야. 나사 센터 가서 네 뱃살부터 연구해달라고 해라.
코트 F 이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A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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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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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배빵 좋은 나시게 때리고 싶다. 조심해. 코트에프와 이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스탠딩 쇼 이거 귀한데요? 웃기려고 한 얘기 진짜 아닌데. 연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자마자 헛소리하네. 개색이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진리에 다다른 사람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인데 나는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인류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랄 말라니까 이 씨발년아 외계인은 머네게인이야 바리깡으로 머리 고속도로 내줄까? 코트 F 이성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난 놀다 올게 나중에 봐. 아,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아. 강두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일어나셨어요? 정신 차리고 약초 드실 시간이에요. 주영아 빨리 밥 먹이고 약초 먹여야겠다. 개조빠는 소리 그만해 개잡년아. 아 근데 진짜 입 간지럽다.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우리 천재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하시이팔 형 왜 그래? 밥에 쥐약 들었어? 강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탈모가 더 안타까워. 양치는 하고 잤냐? 알바 아이 끼낀 것 같은데. 그만해. 강연 그만해.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놈은 사탄이 아니라 빵상 아줌마 가시웠네. 왜 지구인들은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지? 어? 깨우친 사람들은 어리석지? 외계인에 대한 전쟁이나 하려고 하고 영토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고 어차피 그들이 입장에서는 한 그냥 실험체 그냥 쥐새끼들일 뿐이야. 코킹 박사님 언젠가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에 가까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코트에프 엔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외계인도 문제다. 실험체를 유방만 좋으나 크게 이 씨발 개걸레같이도 만들어놨네. 의문인 거는 그거야. 우리를 만든 외계인이 과연 도덕적일까? 나는 코트에프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좀 그들은 그저 방관자에 불과했고 우리는 받네, 진짜. 그 방관 속에서 우리끼리 살아왔고 크게 관심이 없긴 해. 육제다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그 뭐 우리가 실험체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진리에 다다르게 돼서 외계인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의 조물주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한테 뭐 수고했다 라고 할까? 차공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면 형님이 인간 한남 대표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랄라로 데려갈까? 기간티 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픽스 입자가 뭔지 알아맞추면 계속하게 해줌 밥상대가 리시이발 교수님. 어망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다중우주는 정말 존재하나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17년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설은 솔직히 지금 욕풍이 너무 달다면 안경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진리를 찾아서 그들이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 줄지 안 나타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설은 그거야.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에 오르게 됐을 때 아마 지구 리셋을 시켜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원래는 우리가 멸망하고 나서 지구의 역사가 그랬잖아. 어? 뭐 행성 운석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다 죽고 막 이랬었잖아. 그런 것처럼. 10개 감사합니다. 좋다 그래. 원래는 모든 생명체를 싹 다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서버 리셋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리셋을 시켜줄 것 같아. 그리고 챕터 2가 시작되겠지. 챕터 2. 코테이프 따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구 리셋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발년 아주 개지이라를 한다. 지이라를 해. 챕터 2.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회에서 혼자 격리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과대망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세요. 어때 내 가설? 개소리라 열심히 안 들었어. 코트에프 자라맘님 별풍선 10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매한 인간이다. 못하는 심한 욕 하고 싶다. 불쌍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이 그러거든 너처럼. 코트에프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진짜 개삐뚤어진다. 좀 있다가 천배만배 갚아준다. 윤태훈 뒤졌다.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의 모함 대체 이런 개소리 듣고 뼈마리 안 치고. 진짜.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00개 채웠다. 이제 주영이 쿡방이나 보여줘라. 암지 닿는 수바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약한 인간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찍찍찍찍 두려움에 떨어라 인간들이여. 외계인에 대한 두려움. 왜 때려? 왜 때려? 강도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때려? 윤 박사님 뱃살리 셋은 어째 할래요? 똥돼지 개자식아. 주세요. 주세요. 이기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등신 같은 곤약 가설. 목탁님 주세요 빨리. 몇 개 준다고 그랬는데? 10개. 여는 대괄호 씨 나인 닿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코트 머리 한 대 때리면 100개. 전장에 개 밀렸는데? 뭐지? 아 진짜? 어. 아 왜? 아니 뭐 묻어서. 아 진짜 아 때리지마 아 때리지마. 안 때 안 때려 내가 허락하더라도 왜 때려? 이제 알겠어. 응? 안 때린다고. 40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코트에프 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명리 셋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미대륙 아틀란티스 대륙이 증거라고들 하기도 하더라고요. 코트에프 마성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야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주방 너머 마이크에 담긴 후 근데 손가는 아저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욕심하게 하는 놈들 집에 경찰 찾아갑니다. 매너 채팅해주세요. 뺨 싸다고 쳐버리기 전에. 근데 참 정교하게 잘 만들긴 했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박사님 불, 지구는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물, 바람, 빛, 흙.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코트에프 마성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건 못 참는다. 코트야 매들자. 착한 방종 인정한다.
여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브라보 물결표 물결표 주사장. 코트 F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땅불바람 물마음. 된장찌개 기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낀지가 모피어스인 줄 알아.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주영이 한 방에 내 도끼가 다 빨려 들어간 노 기읍 기읍. 귀엽네요. 어? 코트 F 된장 통님 별풍선 10개 왜? 감사합니다. 형님 새끈한 된장 통 들고 일어나서 쿡방이나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나가 있어야 돼? 어? 차공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시 럭키부배 별서 6풍으로 1500개 땡겼다. 5분만. 싫어. 참을래. 어. 똥을 참는다고? 코트 F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보다도 달의 존재가 더 미스테리라고 본다던데요. 집에 들어오세요. 응? 아 그냥 노래 아, 틀고 맞아요. 노래 틀고 싸 노래 틀고 싸. 아니면 그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잡고 이렇게 벌리고 싸면 엄청 잘 나와. 벌리고 싸면 개 잘 나와. 그리고 소리도 안 나. 버리고 싸면 소리 안 나. 아니 존나 추워. 빨리 싸. 아유 신경도 안 써. 네 똥 싸는 거. 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잠깐 나가주는 게 맞죠? 담배 하나 피러 가시죠. 아니 존나 추운데.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개자식아 이게 무슨 소리야 시옷비읍. 제발 오빠 담배 하나 필 동안만. 미친 거 아니야? 존나 추운데. 아 6도야 6도. 아, 씨,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팔. 아, 좋다. 오빠, 이거 자켓이라도 입어. 너희는 금유님 별풍선 열. 바이크 자켓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거 똑같아. 반팔 입은 거랑. 긴 바지 넣어준다잖아. 잠자코 나가지 않고 못해. 긴 바지 줄까? 아니, 됐어. 코트 F 마성 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야 애미가 선을 많이 넘는구나. 여기서 양보하면 진명이도 공주로 해주겠다. 남극 탐사기지 있을 때 그 기억 떠올려서 한번 버텨볼게요. 아 예전에 연구원으로 잠깐 연수 갔던 적 있었거든.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면 경찰 부를게요. 춘천 SP 320 펜션이라고 했죠? 그냥 그냥 담배 안 피울 테니까 빨리. 아 이제 신을 거 어디 있어 신발? 신발 어디 놨어? 아 존나 춥다 존. 아까 신발 어디다? 고마워 진짜. 자. 와 미쳤다. 빚도 없는 이곳에서 나한테. 금방 진짜 마무리할게. 와 너는 진짜. 응. 훈형님 아니었으면 난 좋. 진짜. 감사합니다. 아. 별이 어딨어 별이. 별 없어. 우와. 별 좋. 우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남극 탐사 기지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두 명 미카엘 윤 스티븐 박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우와. 별. SA 군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게 아니 여러분들 안 보이겠다. 흑인 티레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헐 유포다. 어. 우와 별 장나. 야 어떻게 강원도에서 이게 다 보이지? 개쩐다 개이쁘다. 나 별 이렇게 밝은 거 처음 봐. 보이긴 하네 별이라는 게. 아 감사합니다 군형님. 아 근데 너무 추운데. 별? 진짜 못 세겠어. 한 딱 눈대중으로만 봐도 29개? 감사합니다. 윤태훈 씨 방송 송출 중단해 주십시오. 평범한 별이 아닙니다. 아니 29개? 아이고 야 진짜 별 장난 아닌데? 그리고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면 10개 감사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아, 대박이다, 별 하나의 여기.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와 개쩐다 별. 아니 그리고 이게 하늘이 그냥 확 흑색이 아니네. 완전 어두운 색이 아니네. 하늘 보면은 야 이거 와 아 예전에 천문학자로 있었던 시절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허블만한 걸 팔았었는데 다시 가지고 오고 싶네. 흑인 티레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닥쳐. 와 근데 진짜 개자리 천칭자리 너희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허벌 망원경이겠지 허벌 라이프 똥땡아. 야 완전 검은색이 아니구나 하늘이. 진짜 많이 보여. 이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낮에 다들 내가 하늘을 보여줬듯이 구름 한 점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다 보이는구나. 미쳤다. 너무나도 밝다 별이. 아, 너무 춥다 근데. 호트에프 마성 발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에휴 18 부엌 대기한테 밀려서 추운데 나가서 별 쐬고 있노. 대신 풍선을 받았잖아. 어 뭐야 문 잠가놨네. 아 빨리 싸지. 진짜 구라가냐 존나 추운데. 내가 춥다고 하면 진짜 존나 추운 거야.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별 아니야. 형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했어 조심해. 아... 결혼하고 결혼 생활 좀 지속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꼴값 안 떨겠지? 이기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 BJ 냉동육으로 발견. 북두칠성 있지.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냉삼이네. 너무 추워, 씨발. 아, 빨리 끝내, 준영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는데. 씨발, 문을 잠가 놓고 이건 아니지. 아, 애 새끼도 아니고. 코트 F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결혼 한 달 후면 문 열고 똥 쌀 겁니다. 인정. 인정, 인정. 아.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래 고기는 저온 숙성이 최고입니다. 아니, 마치 초등학교 때 똥 싸는 거 같다가 애들이 막 놀려고 그랬잖아. 왜? 야, 왜? 문을 잠근 줄 몰랐어. 당연히 그런다. 똥 쌌어? 다 쌌어? 어? 애매하게 쌌지? 나왔어, 안 나왔어, 솔직히? 안 나왔지? 이백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로 화장실 들어가 버리자, 형. 아. 바로 향수 엄청 뿌렸지. 와. 오빠, 이제 고기 먹으면 되거든? 와. 존나.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목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냄새 맡으면 될게. 다 준비하는 거지. 진짜 존나 추웠어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 강원도야, 강원도. 킹원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킹원도라고, 킹원도. 저거 보래요. 주영이 똥 쌌대요. 머리 감기 귀찮으니까 모자 써야지.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숲기 낀 거 봐, 히말라야 갔다 왔노? 응. 이게 뭐야? 봐봐.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밖에서 울었어? 야, 장을 14만 3천원치 받거든. 삼겹 두 개, 그리고는 등심, 와규 꽃등심, 미국산. 손은 미국산이지. 거봉, fucking 거봉. 이거 하나에 13,000원. 거봉 한 이거요. 그 이거 7,000원. 7,000원? 13,000원. 이거 두 개 2만원. 그만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거야. 장을 오랜만에 본 것도 있지만, 진짜 너무 그거더라고. 비싸더라고. 여기가 좀 더 유난히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요즘 물가가 비싼가? 야, 왜? 씨 없어. 아, 진짜? 하나 있어. 아, 근데 조잡스럽게 막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 아, 된장찌개 끓인 거야? 보자. 홀리 fucking great. 와. 눈을 끊겼어. 미쳤다. Holy, holy, fucking great. 와, 여기 앉아. 저 들어오기 힘든데. 우리 둘이 여기 앉는 것보다는 너가 바디캠으로 나 찍는 건 어때? 어, 좋아. 그럴래. 그럼 너 하지 않고. 맞지. 약간 1인칭 먹방을 한번 해보자. 이거 괜찮을걸? 생각보다? 아, 근데 바디캠이 안 되겠다. 돼! 옷 때문에. 기다려. 아, 바디캠 그거 갖고 올게. 목걸이가 고정이 돼. 엄청 세서. 너, 아니. 그래서? 되나? 응, 목걸이가 좀 세. 뻑. 어디? 그치. 아, 예방가 예방 같은데. 아, 하지마. 아이씨.
너가 이거 캠 놔줘. 어디다? 이거 놔달라. 그냥 여기다 놓으라 나를 하면 믿지. 여기다 어! 어떻게 놓으라고? 가운데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모르겠는데. 여기다 방금 그처럼 놔. 알았어. 되네. 괜찮은데? 어? 아, 인덕션? 야, 이거 불판이네, 인덕션이 아니라. 그러네. 오히려 좋은데? 근데 연기 나, 여기서. 캠 올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와, 앵글 개쩐다.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지방 부분 살짝 잘라서 불판 코팅해 놔. 아, 오케이. 그리고 15만 원 붙였어. 너한테. 아니, 나한테 돈 달래매. 아까 일어나자마자. 그럼 나 다시 주라. 나 다시 주면 안 돼? 나 그냥 환불 취소할게. 오케이. 취소할게요. 그래, 취소할게요. 아, 알았어. 줄게요. 근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우리 다 서로 먹고 살거 아니야? 내가 너 외계 살린다 그랬잖아. 아직 안 했잖아. 자기야. 6974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리을 이윤한 엠저 큐큐큐. 변수 있을 확률이 몇 퍼야? 없어? 응? 변수 있을 확률 없지? 아, 알았어. 아니야. 와, 된장찌개 먹어보자. 미쳤다리. 홀리 파킹. 된장찌개. Holy fucking shit. 존나 맛있겠다. 야, 소고기 여기 매운 고추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당연히. 아, 진짜? 어어어. 아니, 먹는 걸로 나를 좀 안 하고. 아니, 먹는 걸로 나를 제주야 홈게이지 돌 사이에 블라인드 부분에 놓자. 아, 그 전에. 폰 거치대 갖고. 가방 안 있어요. 오빠 마실 거뭐 마실 거한 번에 얘기해.
나? 어. 나 술. 와, 개맛이다. 어디 가방 안에 있어? 내 가방. 아니? 오빠, 그러면 거기 있는 김에 술 좀 꺼내와 줘. 봐봐, 막걸리 먹을까? 어, 밤 막걸리 1차도 좋지. 어. 우리 잠은? 잠 거기 자, 술이랑 거기 있는 김에. 인방한 거 왔어, 임마! 주렁아, 숨게이지 불 사이에 블라인드에 놓아줄래? 아, 오케이. 와인잔 생생연애만 하네. 크리스탈이네. 응? 크리스탈이야. 불판 아까 사장님이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라고 먹어도 된다고 했어. 예전에 와인 유학 갔을 때 그때 봤던 장이에요. 보르도산. 예. 네. 아니, 왜, 아니. 결국 게이지 거슬린다고? 여기다, 여기다 놓으라고 했는데? 딱 좋은데 뭘 거슬려? 조금 더 오빠 쪽으로 가야겠다. 지금 화면에. 200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도 산 로만의 꽁기 원. 원줄. 로만의 꽁기. 와, 개 맛있겠다. 졸려서 그냥 자고 내일 이거 환불하자 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사남자였다. 된장찌개 어때? 어때, 안 짜? 존나 맛있어. 굳이 넣을 거 다 넣었다잉? 응. 이거 먹는 거 맛있게 되니까 볼까? 고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크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맞아. 아니고, 그렇다네. 어, 왜 이래? 고기 망치는 거야? 아니, 저거 썼는데도 고추 싸는데도 잘 안 됐어. 이거 오이고추야? 청양고추 샀지. 청양이지? 어. 오이고추는 취급 안 해, 나는. 나도 안 해. 아삭이 고추님 먹는 거 같지? 응. 이야, 김치 잘 익었네. 이거 저기 비비고가? 이야, 야, 떡볶이만 많이 먹어도 되겠다. 천천히 먹어. 흥분하지 말고. 빨리 먹어야 많이 먹는데. 오빠 흥분하면은 비비고 아니고 종갓집 탔지 않은. 막 소빙하더라. 아, 종갓집 탔어? 아니, 비비고로 바꿨잖아 내가. 종갓집에서 비비고로 바꿨어. 종갓집은 비비고한테 많이 밀렸어. 난 딱 크게 먹을래.
이야. 아니 무슨 나한테 160kg 막 이 140kg 이들이 치더라고. 배팅 6kg인데. 뭐 여기 빠지지 않았어. 방송에서 몸무게 인증 많이 했어. 그거 몇 킬로 뛰어서 뭐하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원효대사 해골물 뭔지 알지? 안에 있는 물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알고 보니까 그냥 버섯 물일 뿐임. 손흥민 발롱도르 11위 확정됐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야, 주문 못 잡니? 주문 못 잡니 이 새끼? 그냥 가. 이랭금유님 별풍선 10개 우와. 감사합니다. 주영스트님 아들이 좀 많이 크네요. 와. 이거 한쪽에 뿌려. 응? 한쪽에 뿌리면 되잖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우.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질기고 좋게 얘기하면 씹는 맛. 그러니까 그렇게 질기다 할 정도로 질기진 않아. 나 카카오 여는 소바로 신아인다는 소바로 나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우니 내일 특수 학교 가야 되니까 적당히 매기고 들어오세요. 모든 게 다 통합으로 해가지고 얼마 썼고 이날은 얼마 이날은 얼마 완전 가계부처럼 보이는 거 이거 대박이다. 내가 카드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4개 있잖아. 계좌는 하나에다가
이거 개쩔 좋네. 언제 무슨 카드로 얼마 썼는지 다 나와. 완전 와 근데 이거 미쳤다. 찌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와 나중에 결혼하면 시켜 먹지 말자. 그래. 이거 아예 안 시켜 먹을 순 없지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근데 자주 해. 일단은 무조건 매일매일 요리를 한 번씩은 해줘야지. 존나 맛있는데? 그게 결혼이지. 요리 잘한다. 정말 잘 나왔고. 와. 나인다는 소관우왈라왈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시오 귀엽지만 맛있는 거 없는데 지읍가 사서 나간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 고 기 가 시 등 기 다 이거 먹어, 팬님 먹어. 근데 육파를 되게 많이 산대. 토마토 구워 먹으면 맛있어. 먹었는데 고추 씹었는데 고추 즙이 여기 식도에 닿았어. 뭔지 알지? 이 사람이다 싶으면 참으라고 그래. 참으라 그랬잖아. 돼 있을 게 아닌데. 저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식도에 안 닿으면 모기도로 처먹냐? 맞아. 꿀맛. 막걸리 맛 궁금하다. 먹어봐. 이제 먹어야 이제 먹어야지. 식고 걸자. 내가 이거를 나 막걸리 원래 제일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첫잔. 맛은. 있을까요? 초참만큼. 와. 와. 달달해. 와. 첫 잔만큼은 있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50%만 채워서 갈게요. 와. 이거 두 병이랑 깔라만시 소주 세 병 있어. 청계 같은 10개입니다. 청계 같은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개 같은 만개 같은 10개 감사합니다. 부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개 같은 10개입니다. 문어 소세지 천에 문어 소세지 천에 포트에프 자라마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줄게요. 삼겹살 밥 보고 먹어볼까? 어? 뭐 삼겹살? 응. SA 아, 기계가 고장났나 보면 계속 먹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자, 20% 남았습니다. 저는요, 먹으면서 뭐 계속 뽑아내려고 바라가지 않습니다. 식구 건 이상 끝까지 갑니다. 등따로. 어? 네. 바다. 바다 왔어? 응. 우리 바다 왔어? 아, 안녕하십니까? 이 바닥에 이 자리 허십시오. 언노. 자, 50퍼 바로 톡 쏘는 알밤 퐁퐁으로 시작을 해서 까라만시 fucking 서주까지.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떡도 싸. 여기 보이죠? 와, SA쿤 형님! 와, 감사합니다! 씨발이라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한상이 좋아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SA코님께서 500개를 두 번이나 쏘게끔 허는 이 방송이 정말 한상이 좋아 아닙니까 이거? 하하. 자, 여러분들 1500개 남았습니다. 칩스 일반으로 정말 도와주신다면 이야 이야 요 삼겹살 좀 보십시오. 와. 맛있어? 어. 우드 빠지던데? 이게 괜찮아? 어디 안 썼어? 아, 그래? 응. 채소 없는 떡이 좋아. 응. 맛있다. 응? 맛있어. 맞아. 응. 고기 많아. 응, 많아요.
그 나라 술 먹는데 왜 그래? 배 한 30포 찼거든? 어?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30포가 찼어? 배가 30% 찼다고. 아, 진짜? 먹질린 별풍선 먹어야지. 10개 감사합니다. 보트 성민 융지고 자, 70개 우리 먹칠 형님 감사합니다. 먹고 형님 감사합니다. 미리 각관 차고 돈 벌어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각관 차고 돈 벌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게이지 50% 딱 채우고 정말 릴레이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밤톡톡 막걸리 두 병과요, 그리고 깔라만시 세주 세 병을 샀습니다. 예, 고기도 넉넉하게 있고요. 된장찌개와 밥과 이 거봉과 방울 토마토, 예, 방울 토마토.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토마토도 이거 익혀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 젓가락에 일부러 손 안 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코트 F 문양님 별풍선 1308개 감사합니다. 와, 우와, 우와, 우리 고양이가 요즘 바다가 보란대지 초정상 고소한 저항 나오겠습니다. 예, 나이다 5,000개 바로 씻고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야, 한 잔 하자. 자, 잔은 높게. 아니? 품은 높게. 품은 높게. 찐태는 낮게. 찐태는 낮게. 잔은 평등하게. 잔은 평등하게. 끝맛이 되게 달다. 우와, 나는 상당히 그냥 나는 줄 알았더니. 이야. 와. 오. 막걸리랑 삼겹살 그래요. 아닌 거 아닌데 알밤 막걸리랑 삼겹살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 삼겹살은 뭐 소주가 좀 어울리긴 하죠. 괜찮은데? 그냥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잠깐 껐다가 이따 더 먹을 때. 아, 보온도 있네. 어, 보온이 있다 이러면은 여기 보온? 와, 진짜? 그런 게 있어. 고기가 안 식겠네. 기가 막힌다, 이거. 나중에 우리도 이거 살까? 이거 되게 괜찮은데? 코드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맞지? 해야지 아니더라도 10개 감사합니다. 잘생긴 돼 재한이가 구워라. 버섯으로 뼈 먹길 까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한 병 더, 한 잔 더 갑니다, 저는. 왜냐? 오늘 아주 기분이가 좋아요. 이야. 어, 고기 많이 먹고 있어. 아, 오늘 좀 속도 좀 많이 나네, 6%?
이 뭐 알밤 막걸리 뭐 참을 수 있나? 에? 막걸리가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 술 약한 새끼들은 하는 거야. 애미야. 에이, 어마이야. 애미야. 누나 먹어. 트레프와이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막사도 드셔보시죠. 하이즈님께서 몇 개 안 남는데? 막걸리 사이다는 그 아니 당신 막걸리로 누가 만든 거냐 아니 누가 많이 즐겼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즐겼어. 막사 한잔 하시기 감사합니다. 호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 개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막사를 많이 즐겼어. 오빠, 어차피 나중에 못 먹는 오빠 이거 좀 막걸리. 아, 좀 끓이자. 아, 계속 그거 되고 있었어. 인덕션. 뜨. 연기 나잖아. 남은 열로 계속 공헌되고 있었어. 네. 마. 임자. 한잔하시게. 와, 근데 진짜 나 밥 먹을 맛있다잉. 이태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삼겹살 막걸리 먹으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 안 나더라도 말해줘. 잘생긴 돼지영아. 무슨 노래 생각나?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로 우릴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 달라고 나의 사랑이 젠 굿바이. 진짜 옆방에서 뭔 생각할지 궁금하다. 아이고 한잔 하십시오. 야. 이태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사랑해. 역시 형이 짱이야.
어? 새로운 퓨전 요리가 생각났어. 이거 내일 특허청 가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 들리자. 내가 이거 특허 내야겠다. 바로 포도 삼겹살. 포도 알은 빼고. 호텔 푸사이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잔 통 없이 그냥 드시는 건가요? 방금 채팅창 봤는데 좀 현타 왔었어. 사람이 싫다. 통 없이 먹고 있어요. 포도 삼겹살 싸! 와. 오빠 나 오빠 존경해. 아니, 야. 어. 진짜 믿어봐. 믿습니까? 아니요. 아예 믿어요. 먹어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 특허청 가자. 젓가락에 포도 끼워서 구워 먹는 건 어때? 포도 구워서 먹어주라. 잘생긴 돼지영아. 모자 씌우듯이. 이거야. 야 진짜. 너. 놀라지 마. 너 진짜 놀라. 아 진짜 놀라. 진짜 진짜. 너 이랭금 유닛 진짜. 10개 감사합니다. 나는 화면 통해서 보는데도 저우들갑 못 듣겠다. 주영아 넌 대단해. 킹 봤지? 왜 맛있지? 왜 맛있지? 씨발 약간 그 느낌 나지?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이거 그런 맛이 아니야. 응. 내가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마칼럼니스트로 활동할 때 그때 먹었던 그 포도 향의 생각이 딱 나네. 이거야. 야. 거봉 진짜 잘 샀다. 13,000원 너무 비싸고 만 원이면 딱 좋을 것 같아. 비싸네. 아니 진짜 커 거봉이. 요즘에 진짜 다 여기다 그냥 넣고 보온을 해놨으니 이렇게 넣고 먹어야 돼. 자 포도 삼겹살 하나 더 갑니다. 포삼. 이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뭐야? 아니 병신 같아. 너 절대 never. 야 포삼 싸. 가래떡 화성면 되냐고요? 와.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 진짜로 뭐 느끼할 때쯤 상큼함이 잡아줘. 따라 노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난 그거에 유화돼 있어. 맞아 정확하지. 아 토마토 콩이가 미쳤다. 그러니까 원래 콩도 콩 맛있잖아. 근데 엄청 뜨겁잖아 안에가. 조심해야 돼. 와 토마토 진짜 맛있다. 오빠는 귀한 놈이야. 오빠는 책임질 게 많잖아. 그러니까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와, 엄청 뜨거운데. 내가 이거 넣을 때 너가 표정이 약간 썩더라고. 어 아니야 나는 원래 구워 먹는데? 이랬는데? 나 토마토 잘 구워 먹어. 나 토마토랑 파인애플 구워 먹어. 개 맛있어. 이거 밥에다가 얹어 먹어도 완전 밥반찬이잖아. 그 던지는 그
그 웃겼던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포도도 구워보자. 포도는 굽는 거 아니야. 맛있다. 맛있지? 어. 뭐야. 와, 아 존나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제 일마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 응?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전마는 돈을 잘 벌어와. 이야. 그냥 뭐 안쪽 먹어도 맛있나? 아, 야, 추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아니 진짜 하남자 특 슈페리얼 피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슈퍼 슈프림 일본 미슐랭으로 좋은 포도 있는데 개맛있다 해서. 나는 콤비네이션은 먹어. 근데 슈퍼슈프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여자야. 잠깐만. 콤비네이션이 콤비네이션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슈퍼슈프림이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거야. 난 그거만 먹어. 왜냐면 파인애플 그 맞아. 그거 진짜 맛있는 건데 당도 확 올라가고 500개. 응? 그냥 즐겨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자리를 하십시오. 예. 네. 좋아 빠르게 가. 이거 뭐야 저? 뭐야 이거? 양파. 양파. 양파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안본 사이에 더 지릇돼지가 되셨네요. 뭐 되셨다고? 아니야 오빠 날씬해 요즘에. Exactly. 정답. 정말 정답. 오빠 많이 말라졌는데 요즘에? 와 알게 됐어. 떡 이거 사길 잘했다. 근데 딱 그 나갈 때 어떻게 보이냐 그치? 14만 원의 행복이다 이게. 아니야, 응. 방송 되게 잘했지? 이거 먹기? 솔직히 이거 뭐야? 네! 안 먹고 그냥 왜 우리 배 안 고팠었잖아 원래. 그냥 먹지 말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환불할 거 환불할까 이랬는데 그치? 와 너무 맛있다. 들어가 가온나. 아 오빠 좀 섞어서 먹어. 안 섞으니까 되게 이상해. 장수 막걸리는 안 섞어 먹을 때 그 맛이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이거 막 불불거. 근데 추울 때는 이런 게 낫긴 하다. 밖에 안 나가서 먹고. 근데 그래도 숯불에 맛이 있는 건데. 아 존나 맛있다. 나 손 씻고 올게. 먼저 먹어. 야 밥 토마토 구워 먹으니까 존나 맛있네 진짜. 아 나도 이제 미식가인가 봐. 그냥 토마토보다 구워 먹은 토마토 훨씬 맛있네. 맛이 무지하게 고급져. 귀여워. 아유 귀여워. 형 손 씻을 게 하고 화장실로 안 가고 주방으로 가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들 오빠 귀여워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식을 배우려고. 삶의 지혜. 알았어. 내일 여기서 다리 넘어가면 가평이고 가평 어떻게 즐미를 깨닫기 위해서 방송 보는 거야. 내일 그 느만나이가 거기 가보자. 왜? 어? 그래.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베스트고어 보는 거랑 비슷해요. 봐봐 맹금유는 어느 순간이든 드립에 지지 않아. 뭐랬는데? 진짜 인기 많은 상이야. 뭐랬는데? 몰라. 몰라 그래.
그런 이미지가 있어. 어느 순간에도 지지 않아, 뭔가 상황이 빠지지 않아. 뭐라고 했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 많이 써. 오빠가 아니라 오랫동안 봐서 그래. Four mushroom. Fucking four mushroom. 하세요? Okay. 왜 사냐고요? 나는 when pork. 난 사랑하기 위해 산다. 와우.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와. 앞머리만 일부러 내주실까요? 그냥 즐겨라. 아, 500개. 근데 고맙습니다. 나 너무 억울한 게 있잖아. 오빠 맛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오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매니저 좀 더 해주세요. 버러지들이 많네요. 귀여워. 메뉴 좀 더 달라고? 맹금류 줄게. 된장통. 된장통? 아이고. 된장통 맹금류? 된장통 어딨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진짜. 와. 야. 아까 근데 우리 개 완전 기절했어. 너도 따뜻게 했어봐. 깻잎 두 개. 이거 조패 비율을 배워야 된다고. 버섯. 두꺼운 삼겹살 안 돼, 얇은 삼겹살. 하나, 딱 하나. 어? 고소쌈이네. 먹어보면은 입안에 행복이 넘칠 거야. 자, 마늘 네 개, 묵은지 하나. 딱. 아, 너무 일이 큰데? 입이 깊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목구멍, 목젖까지 쑤셔 넣어. 알았지? 이거 귀하다. 이거 귀해. 싸! 자,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 끝에서 잘라. 이거 귀하다. 어때? 미쳤다. 그냥 즐거운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단방 때릴 때 살초게이하고 크트 나눔하고 갔었는데 또 나눔하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즐기라. 막 그냥 즐기라. 에? 내가 엄마? 에? 그냥 즐기라, 개새끼야.
와. 야. 아우, fucking shit. 아, 진짜 맛있다. 와. 조합이 맛있었는데 너무 쉽게 컸어. 솔직히 응. 웬만한 펜션집 가서 바베큐 하는 거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 진짜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기 너무 맛있게 잘 구워져. 응. 이거 식탁 하나 사야겠다 나중에.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응. 삼겹살, 돼지 기름, 라드에 이거 떡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름 쫙 묻혀가지고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물론 한국인이 튀긴 했는데 애초에 얘가 빨아들이는 그런 건가? 그랬잖아 그런 거 알죠? 와 삼겹살 기름 묻혀가지고 그냥 이 두꺼운 떡 그냥 아 너무 잘 잤다. 존나 맛있네. 아니 고운으로 하지 말고 좀 뭐해? 해야지. 나 지금 토마토 구이도 좀 먹어야겠어. 와 진짜 맛있다 토마토 구이.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나? 그렇지 엄청 좋지 오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 너무 필요해.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야. 하는 사람들한테. 아 진짜 토마토 구이가 존나 고급 음식 먹는 느낌이야. 야, 맞아. 아, 이거 나는 가래떡 꼬리 찍어 먹고 싶다. 야 그리고 가지도 구우면 가지구이 맛있거든. 난 집에서 가지랑 버섯 해가지고 고기 샐러드처럼 많이 먹어.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처럼 감사합니다. 와 뭐야? 감사합니다. 와 1500개? 와 이거 귀하지. 바로 간다. 호트의 분호트릉님 별풍선 예수께 감사합니다. 맛이 좋았구나.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나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그 선 사람에겐 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내 선을 허물어 줄 거야. 각오해. 아 예감이 들었어. 진짜로.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 넘치마세요. 어우 노잼 정신 바짝 차려진다. 노잼 소리 내니까 정신 바짝 차려. 내 발작 버튼이 노잼이다.
나 이거 안주 토마토 구운거로 먹고 싶어. 와, 배가 불러 솔직히. 근데 오줌 싸면 괜찮아질 거야. 같다. 술 먹으면 이뇨작용 하지 않나? 맞지. 아, 나 솔직히 뭘 먹고 싶냐면 토마토 야무지게 구워가지고 한 8개 여기 위에다 얹어가지고 밥이랑 비벼. 그래가지고 그 밥 떠가지고 여기다 싸. 그리고 삼겹살 소금 싹 찍어갖고 그냥 딱 넣고 그 상태로 그냥 싹 먹고 싶어. 아, 맞아. 토마토 밥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약간 음식 평론가 마칼럼리스트라서. 아, 근데 그거 있잖아. 리조또도 있으니까. 토마토 리조또도 있으니까. 아, 진짜 약간 맛있네. 아니, 나 솔직히 맛으로 보자면 동양, 서양 중에 난 솔직히 말하자면 서양인 것 같아. 서양 요리가 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어, 진짜로. 난 동양보다 서양 양식이 좀 더 저기로 좀 발전되지 않았나? 아, 야, 토마토 구운 거 진짜 개 맛있겠다. 토마토 구운 거에 양파 구운 거 밥에다가 질뻑하게 비빈 다음에 그대로 떠가지고 깻잎에 딱 싸가지고 삼겹살 얇은 거 하나 싹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싸가지고. 나 그거 할 거야. 준비해둬. 오줌 싸 먹을 거야. 알겠어! 아니, 꼭지 좀 떼고 넣지 마. 귀여워. 귀여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자극제 같은 느낌?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뽀뽀풍은 몇 개예요? 뽀뽀풍은 저희 저희 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3만 개라고 할게요. 방송에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래.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해요. 어? 계약 위반이래. 고이 키스? 식대하러 간다고요? 에? 누구랑요? 오빠랑 식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게요. 식대 어떻게 하면, 이 방에서 식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게. 살찔살? 그때는 진짜 취했나봐, 오빠. 근데 술 진짜 잘 먹어, 오빠, 그쵸? 호트에프 자라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면? 살찌살 없으면 키스를 안 해요. 살찌살. 뭐지? 500개 리액션. 뭐야?
누워 자는 뭐야? 뭐지? 아니 술을 약간 병처럼 막 흡입해. 뭐 이래.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 술을 막 못 먹겠어. 병기위 뒤따라 엉덩이 엉덩이가 왜 껴. 10% 아니야 그 이후로 먹었어. 근데 이제 그냥 뭔가 술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이제 실컷 먹었다 이런 느낌? 못 먹겠어. 원래 옛날에는 진짜 그 뭐지 술을 잘 안 먹었는데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 뭐 한 달에 한 번 먹고 막 이랬는데 그 순간 근데 이제 방송에서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뭔가 술 먹거나 하면서 많이 먹게 되더라.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많이 먹으니까 이제 못 먹겠어. 그리고 옛날에는 취하면 취한 대로 더 마셨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 삼삼삼계 받고 열번 뽑아겠다고? 안 받고 방송 없을 때 하는 게 낫지. 아니 술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덜 안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이거 거짓말은 뭐해. 이거 밥 막걸리. 전에 고구마 막걸리 먹어본 것 같아. 어이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용계의 전방 안에서 잠은 잘 잤노? 나 아까 방송할 때 이미 방송하기 전부터 잠들었었고 방송하고 오빠가 깨워서 뭔가 내가 잠깐 깼던 거 느낌은 나는데 바로 그냥 기절했어요. 리아주아 지금 엄마랑 있어요. 엄마랑 친구도 와주기로 했었는데 엄마가 오늘 리아주아 보러 오겠다고 해가지고 아까 엄마가 왔어. 백구 리액션인가요? 아까 진짜 몸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요. 뭐야? 영아 밥 먹는데 다 더 토마토를 8개 해가지고 밥을 비벼먹느니 뭐하느니. 아니 똥 싸는데 똥 싸다 말고 담배 가지러 나올 수 없으니까 가져다 주는 거지. 호동구에서 맛있었어 진짜로. 진심이에요 이거는. 근데 맛있었는데 딱 그 정도.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거 껍질을 해가지고 그 성의를 막 하고 싶지 않아. 제주도 잘 갔다 왔어요. 아빠랑 잘 만났고. 코트F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포도 구워 먹으면 토마토급으로 맛있어.
아,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하나만. 그, 뭐야. 그런 거는 우리가 채널을 만들면 거기에 유튜브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지금 저기 있어요. 뭘 싸고 있겠지. 어, 여기 왔겠다. 왜 아빠랑 아빠를 당연히 순서하는 게 있지. 이제 각자의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정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는 거지. 다짜고짜 같이 찾아가서 결혼할게요. 이게 웃겨. 웃기잖아. 다음 주에 아빠랑 오빠랑 같이 만나러 가는데? 응. 날짜 맞춰야 돼서 그런 거고 순서 자체가 내가 아빠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응. 뭐 얘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세요? 대박.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면 내년에 결혼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내 주변에도. 좋고 바라기야. 너 나한테 왜 또 그래? 너 없으면 서운할 것 같긴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약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걸 전달할 뿐이지 소소한 자세한 거나 뭔가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죠. 뭐 일을 해라 저래라 할 건 아니죠. 똥을 엄청 많이 싸고 쌀 때마다 엄청 길게 싸. 다들 똥에 되게 진심이네. 아니에요. 코영이 나 결혼하면 축하 불러준다고 했어? 같이 불러줘? 같이 불러줄게요. 근데 저 코영이 몸값이 비싸잖아요. 저는 싸게 갈게요. 똥 먹는데 밥 얘기하지 마라. 아니 진짜 웃긴 게 나 여기서 밥 먹는데 여기서 똥을 싸. 바로 앞에서. 방송 우리 아까 몇 시에 켰지? 한 시에 켰을걸요? 커플 두부 그런 거 한 2주 안에? 지금 왜냐면 뭔가 제대로 시작하려면 이거 토마토 다 먹어도 되겠다 이제. 나 오늘 토마토 밥 해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되게 회전 회전 치과 공짜로 해준다고 했어? 뭐야? 코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포도 구운 거도 언넉 먹어봐.
This thing lies here. It's not another lens now. We can stick about. 오빠 나가자 일로와. Just let another door let us know. 따라와.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어, 알았어 따라와. No, no, 오빠 그만, no. 아, 그만 먹어. 오빠 여기 앉아있으면 자꾸 먹을 거잖아. Let's sleep in the bathroom. 너 임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Alright, for iron. 어이 똥 프로 똥은 잘 샀어. But the population in the cage. Make nothing. 빙이 된 거야? Any 그냥 yes, 즐기러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흑인 귀신 들렸노? 내가 그거 말했지. 코트의 프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정신 차리게 뒤통수 한 대 갈기자. 100개 바로 갈길게요. 왜? 안 줘. 아, 너희 맹금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Something I don't mind.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갑자기 왜? 300개. 300개 감사합니다. 와, 그냥 즐기러님. 그냥 so 즐기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오빠 배불러 내가 묶으려고 그렇게 먹지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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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렁아 밥 먹자 잇. 광우광우 6974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건 진짜 동키우키우키. 원 샘겹살 굿 소스 소스 아니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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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 소스 So amazing song. This is song. This is song.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먹는구만 키키키우. Song.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신이 주신 선물이야. 어머머. 존나 맛있다. 맛있어? 응. 씹기 힘들 것 같은데? 응. 호텔 프카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라이 시발려나 내가 동팔이야? 음식물 쓰레기를 와. 왜 먹어? 와 바버리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르지쌈 진짜 토마토는 구워야 맛있어. 진가가 들어간다. 맛있다. 와. 구운 토마토 이거 귀하다. 진짜 귀하다. 와. 진짜 맛있어.
나도 배부른데. 그럼 작게 싸죠. 만약에 쌀 거면 오빠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2분의 1만 넣어서. 오케이. 아 진짜 토마토 쌈 이거 귀하다. 솔트. 갈릭.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거 보면 나 안 취했어. 아 이거 죽이 아까운데. 아 이거 또 맛 들려가지고 이거. 난 좀 반대인데. 응? 아, 진짜. 예쁘네. 이거 진짜 귀한데. 난 좀 반대인데. 쓱. 쓱.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그래, 준다. 너에게 준다. 귀하다, 이거. 자, 아. 아. 아, 나, 나, 나. 자, 여기서 앞니로 잘라. 더, 더. 잘라. 그렇지. 어때? 이방에서 벌어지는 마스 페스티벌이 어때? 거의 한강 불꽃공, 불꽃축제지? 미쳤지? 토마토의 따사함과, 그지? 이번에서 농촌축제가 벌어졌지? 이거거든. 이거야. 토마토 더 구워. 아, 더 오지는 게 뭔지 알아? 토마토의 성분이 이 속을 달래줘.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280개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형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절망하십시오. 아 이렇게 많이 쌌는데 내가 반응을 많이 못해줘서 어떡하나. 키스하는 거 보고 싶어? 들어와. 아니. 들어와. 나 지금 입에 있어. 들어가. 아 이상한데 이상하게 할 거잖아. 들어와. 감사합니다. 아이씨. 네. 가기 전에. 가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이거 보고 가. 아 이상하게 할 거지. 봐봐 또 이지랄. 써 그. 광우광우 6,27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육성으로 찡그렸다. 와 키우 키우. 오늘 고마워 도와줘서. 너희 맹금유님 자주 와. 10개 감사합니다. 어우, 자주 와. 달달해. 이게 동네 로맨스라는 거야. 천사야 감사합니다. 와. 천사게 감사합니다. 진짜. SIUUUUU 고마워. 예전보다 지금보다 더욱 괜찮을 거야. 홀로 너를 사랑해. 잊은 모든 시간들은 나와 함께해. 고맙다.
맞아, 토마토 고기가 이거는 최고다.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런데 이건 하나씩 먹게 돼. 아, 서양 신문은 진짜 우월하네. 그 이태리에서는 약간 그 우리가 김장 담듯이 토마토 소스를 그 철마다 만들어서.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깔라만시 소주 퍼뜸 내오너라. 깔라만시 소주 퍼뜸 꺼내오라. 먹을 수 있겠어? 다 먹었나? 다 먹었냐? 너 솔직히 두 장째지? 얘 두 장 먹어도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 우와! 어? 형님 축하 문의는 카톡으로 드리면 되나요? 내년에 초에 결혼하신대. 결혼할 거야? 대박. 우리 같이 듀엣으로 축하해 줄게. 와, 대박. 어. 문의해, 문의해. 우와.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와, 그거 감사합니다. 축하해. 결혼 축하해. 진짜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해. 우리 퐁퐁은 되지 말자. 알겠지? 그래, 서로 공존하는 거, 공생하는 거지. 아, 와, 7788 샀대. 그동안. 나 어제 행사 갔다가 끝나고 명함 받았거든. 그 어떤 행사 이제 업체에다가. 그래서 내가 우와, 뭐야? 형님. 저도 출근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꼭 축가로 갈게. 와. 어? 축가는 이제 즐기러 님이고 이번엔 사쿠 님. 그리고 아, 너무 매워. 뭐 먹었어? 아, 나 한식 싫어질라 그러네. 왜, 고추 먹었어? 아이고, 오빠는 이태리식이야. 토마토 고구마 먹어. 바키 시마 샘피안차 단티 가돔 나마트라 귀둥 꿰버리 트라 연세대 입시고 이거 하나 받고 1학년 때 중퇴했다. 지긋지긋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세대 입시를 왜 그거 하나 받아?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아, 그냥 즐기러. 와, 너무 고맙다. 우리 이미 진짜. 듀엣으로 축가할 거 많아. 스페셜 러브도 있지, 남가요도 있지. 이야. 꼭 축가할게. 진짜로. 와. 대박이다. 결혼 다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기러님 구독 얘기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결혼해야 돼. 근데 오빠가 건강에 걱정되면서도 이런 채소도 잘 먹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빈채로 한번 갈겨주실 수 있나요, 형님? 빈채로? 아, 축가를 다시 생각... 아까 박이지마 때문에 그래. 얘 다른 노래 한번 불러줘. 아니야. 너무 매워. 어, 네. 개새끼. 어. 구워. 그래. 구우면 좋아질 거야. 아, 냄새. 개새끼 이거. 고추 구우면 맛있어. 여기는 다 구워도 맛있어. 진짜 안 맛있어. 아, 배부르다. 아, 똥싸고 안 돼. 또 배부르네.
코트의 프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나 먹었어. 염증이 철학이 있어서 그냥 포도구이는 없어. 그러니까 포도구이는 구워먹는 거 아니야. 손대지 마. 손 대지 마. 그냥 먹게. 아니 근데 포도가 구우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구워서 먹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냉송들이 정당성이 사라져. 어? 흰잎도 굳지. 진짜 여지껏 다 맛있어서 먹었던 거야. 맞아. 근데 포도구이는 구우면 저 상큼함은 사라져. 안 돼, 안 돼. 김치? 근데 이미 뭐 다 먹었어. 조상님들한테 참 죄송한데 서양 식문화가 훨씬 더 앞서간 것 같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와, 좀 더 진보된 것 같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물론 한식 중에서도 괜찮은 것도 정말 많지. 근데 이거는 야.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정리인지 낯설지 나뭐 갔다. 너무 높게 잡았어. 웬일인지 낯설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웬일인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선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홀렸나봐요. 우리에게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선명한 느낌이라 했어? 아 선명한 느낌 있어. 분명한 느낌. 아 분명한 느낌. 그냥 선명해도 되지 뭐.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냥 즐기러 그리고 오늘 SA 쿤형님 두 분이 오늘 방송에 정말 큰 힘이 되셨지? 정말 감사합니다. 코트의 풋깍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막걸리 오링이 뭐야? 아니, 원래 월화 나 휴방이거든. 근데 쉬는 날 이렇게 어차피 주영이랑 바이크 타고 놀러 갈 거였어. 근데 약간 CCTV 방송을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지켜봐준 우리 코빡이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코빡이들 코사장들 너무 고맙고 고마울 따름이야. 이게 팬이야. 비가 이게.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잘 먹는 오빠는 꼭지는데? 나 서구화 됐어 진짜. 이 본연의 음식과 함께하는 이 술과 진짜 이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 외계인이 어떻게 보면 참 세팅을 잘 해놨다니까 진짜로. 외계인? 아니 난 진짜 조물주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만든 외계인 맞지? 김치는 이제 굽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깔라만신 소주 안 가고 뭐하나. 먹을까? 난 취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 우리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데오로얄 뉴로얄. 어, 방금. 데오로얄 뉴로얄. 어, 삐끗했어. 데오로얄 뉴로얄.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자네 맞을 거 아니야? 소주자네 맞을 거지?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냥 즐기러라도 115개를. 너무 고맙다. 삼배한다 아까. 그라 삼배한다 피자. 응? 그 전에 깔라만시 소주 한번 먹어봐야지. 담배 좀 갖다 줘. 있어? 화장실에. 토마토 뒤집어 놔야 돼.